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오대제국 헬라제국과 성경 필리포 헬라제국의 경제 동력과 유럽 보급의 출발지 이야기와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제국책 241쪽에서 246쪽의 내용입니다.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를 반석 위에 세우고 강력한 국가를 꿈꾸던 중에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필리포스라고 바꿉니다. 이후 신약 성경에서는 빌리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필리포스에게 반기를 든 그리스 연합군을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포스 이세는 갑작스럽게 암살당하여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빌리포 필리포스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별다른 충격이 없으나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나선 바울 일행이 아세아를 넘어 유럽의 발을 내딛는다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고 이를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를 요하다가 그런데 역사적인 유럽보급 전파의 시작은 바울이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주는 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바울은 곧장 감옥행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밤에 운문이 열립니다. 이에 바울 일행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장과 바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적인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종, 간수장 가족, 자주장수 루디아 등이었습니다. 당시 물감 중에서 자주색이 가장 비쌌기 때문에 자주색 옷은 금값과 동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상도시 두로가 자주색 물감 산업과 조선 산업으로 엄청난 부호를 누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빌리포 교회의 자주장사 로디아를 단순하게 지금의 옷감 장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빌리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필리포스 2세대에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는 일곱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 2세의 다섯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의 모든 부인들은 모두 딸들만 출산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의 후계자로서 알렉산더의 자리는 매우 튼튼했습니다. 다만 필리포스 2세가 일곱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서 알렉산더의 자리에 약간의 위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일곱 번째 부인인 10대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숙부인 아탈로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자식이 아들일 경우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아탈로스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고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를 칼로 찌르려 했습니다.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에피로스로 급히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일은 잘 마무리되고, 알렉산더는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클레오파트라는 딸을 낳아 더 이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필리포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좋은 스승을 찾아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함께 그리스 철학의 거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필리포스는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마을인 스타기라시를 모두 초토화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마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마을인 것을 알게 되자 필리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을을 모두 복원시켜 주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정중히 모셔와 자기 아들의 스승이 되게 했다는군요. 필리포스는 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학문을 배우는 곳을 선녀의 성역으로 정해 주었답니다. 그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었던 그늘진 산책로와 앉았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도덕이나 교리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심오한 교리들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뒷날 정복전쟁을 위해 아세아에 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교리들을 책으로 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런 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불만을 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이 플루타르코스가 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친히 구존으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나 영토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뛰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리스토테레스의 답장입니다. 그 지식들은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을 배운 알렉산더는 이후 헬라 제국을 통치하면서 그전 제국들의 통치자들에 비해 철학적인 통치자의 명물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에스겔 27장과 해양 도시 두로, 그리고 알렉산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목소리>